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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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기체가 컴퓨터가 아니고 노트북인데 에이스의 그 또 엄청난 명작. 이야 죽인다. 그지? 이것도 모니터요.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 이렇게 두 개 달려 있어요. 이게 또 신기한 게 이게 이제 마우스 패드거든. 그러면 탱키리스가 사라집니다. 말해 뭐해 그런 수준이긴 한데 일단 리얼 찐으로 마음에 들어요 현재. 자 오늘 스트리머 대전이 있고요. 이 파워 워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으로 이제 오늘 경쟁전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또 이제 노트북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 이 광고랑 별개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소구 포인트 중 하나는 지금 이 멤버 중에서 노트북이 필요한 건 원호구뿐입니다. 그런데 당연히 와빌리즈가 원호구한테 그냥 주냐? 안 줘요. 원호구가 과연 노트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? 야 근데 노트북 모니터가 진짜 크다. 그러니까 터치 개잘되던데? 너 터치 해봤냐? 나 터치로 돈을 틀었어. 아 그래서 지금 게임 패스에 들어가시면 단돈 1,000원에 월 1,000원에 그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잠깐만 양갱이가 말한 게 설마 마이크로소프트 MS 게임 패스에 대한 이야기니? 어? 어떻게 알았지?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AMD 프로세서가 탑재된 에이수스 노트북을 쓰면서 마이크로소프트 MS 게임 패스로 이제 게임을 함께 진행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꿈이 있었던 거야? 나 무릎 꿇고 해야겠다. 홀리쉣. 나 무릎 꿇고 해야겠다. 자 오늘 그 할 게임은 엄청난 고사양, 엄청난 자유도와 엄청난 플레이를 자랑하는 파워 워시 시뮬레이터입니다. 아, 잠깐만요. 원어가 워시로 이행시 해보겠대요. 아 좋지 와 아, 워시라고 와. 영국 발음이야. 와 8만원 노트북 와 야, 진짜 개쩐다. 야 이씨 아니 내 방 채팅창에서 오늘 콘텐츠 망했나요 얘기도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야야 야, 뭐야 이렇게 더러워. 잠깐만 야 더러운 거 청소해. 자 우리 이제 눈치게임 한번 하겠습니다. 네. 자 하나 둘셋 하면은 이 중에 가장 인성이 더러운 사람의 인성을 청소하도록 할게요. 네. 자 하나 뭐해? 네. 하나 둘셋 게임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더럽잖아요. 이런 더러운 거를 이렇게 물 아 이렇게 물 청소를 하고 세정제 이런 것도 쓰면서 네. 청소를 야씨 줘봐. 형 일로 와봐. 이거 봐요. 맵에 이렇게 써 있었어. 이거 짜지 않아요? 이벤트 맵인가 봐. 응. 자, 지금부터 각자 똑같은 맵에 들어가서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은 퍼센트를 올리느냐가 이번 게임의 관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40분 정도 해볼까 일단은? 근데 40분 청소면요 작가님 음? 작가님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해보신 청소 하나 먹게 하나 먹게 시작! 자 여기 숙제니까 보내줬잖아 네, 숙제. 자꾸해 아 금방 돼 이거 봐봐 페이지 차는 거 봐 금방이죠? 예. 금방이죠? 어, 금방이죠? 오디가 이거 다 된 거 아니야? 그건가? 오디가 자 여러분 혹시 지금 퍼센트 어떻게 됐나요? 저는 벌써 퍼센트가 2%나 올라 있습니다. 어 왜지? 아 이거 지금 초에 이렇게 더럽게 쓰면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왜 불만을 토로해 오빠 소고 게임인데 얘들아 이거 게임 제일 마지막 난이도 뭔지 알아? 민수 인성 청소하기래. 아 와. 근데 그거보다 더 레어 보스몹이 있대요. 작가님 집 청소 와, 아, 진짜? 와 옛날에 10만원 준다고 해서 우습게 보고 갔다가 6시간 동안 했는데 제... 어디지? 손 좀 남으시면 청소 좀 하실래요? 소름! 와 너무 좋아! 얘들아 내가 이길 거 없다 어떡하지? 몇 펀데요 작가님? 어? 어? 헐 아 죽됐네 뭔가 노하우를 터득했나봐. 오 하하하 아 헷갈리네 이걸로 글씨 쓴 건가? 다들 몇 퍼 했어? 나 15%.
태만이 형은?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치사하게 뭔지 알아? 이거 한다고 골라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집어넣었다니까? 와 혼자 먹어? 불가라 몇 퍼야? 나 12퍼. 그러니까 롤티어가 그 정도지. 와. 와. 너 그거 대리받아서 간 거잖아. 개소리야 이 아니 이거 힐링 게임인데 우리 사이가 점점 어질러졌잖니. 아니 지금 내 11년을 부정했어 저 X가 한마디로. 야 야 나랑 있을 때는 롤 얘기 짧게. 내 꽝꼬레 내 뻔 드리프트 얘기할 사람. 와와 너무 와 우리 15분 남았어. 벌써? 어, 벌써? 1등 해야 되는데. 너는 몇 퍼야? 나 50퍼. 50퍼? 어 오늘 1등한 사람 우리 청소도 좀 해줘. 어? 나 껐어. 프레임 씌우지마. 다 떠나서 원호가 우승을 못 가졌으면 좋겠어. 나도 이거 연습게임 할까? 아! 22분 남았어. 아 근데 아니야, 역시 AMD 프로세서가 탑재된 ASUS 노트북으로 게임하니까 훨씬 더 재밌다. 우리 은별이 뇌에도 AMD 프로세서가 하나 바뀌었을 것 같아. 아니 잠깐만 은별아 우리 이거 방구 중이었지? 어 왜? 나 노트북인지 몰랐어! 지랄하네. 나는 ASUS가 네. 너무 좋아가지고 배고 자기도 했어 이거. 진짜요? 약간 쿠션 기능도 있어가지고. 아 저는 그 차에 순정내비 떼고 이거 박아놨었어요. 그치 아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든든하게.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. 미수야 근데 너 모니터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겨드랑이 뼈 같아가지고 징그러울 때가 있어. 특별히 전용 드립 아니었어? 내 전용 드립이야? 오빠 왜 나 옆매겨? 오빠 왜 나 꼭 줘? 괜찮아. 꼭 줘도 기분 나쁘지 않아. 왜냐면 오늘 AMD 프로세서가 탑재된 ASUS 노트북으로 파워원씨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. 야 너 뚱뚱하고 못생겼어. 그래도 기분 괜찮지? ASUS로 게임하고 있으니까. AMD 프로세서로 볼 수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야. 오빠 그지 새끼야 알아? 아 라떼한테 아, 뭐야? 맞네. 아 잠깐 우리 시간 추가됐어. 아 더 하고 싶은데. 하고 싶은데. 네. 마지막 10분 딱 40분까지. 아 빨리 끝내줘. 광고주님들이 게임 오래 하면 좋아하실 거야. 맞아. 아니 야, 지금 몇 시에요? 나오는 거 어때? 지금 50분이야. 자 원호 지금 몇 퍼센트니? 90%입니다. 은별이 몇 퍼니? 45%요. 담양이 몇 퍼니? 64%요. 민수 몇 퍼니? 73%. 30번데요 저 오빠? 자 나의 퍼센트는 92%입니다. 와. 와. 진짜로? 40분에도 끝나는 거였잖아. 게임이 그렇게 좀 늦어질 수도 있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을까? 그래. 그 자세부터 이미 노트북을 받을 겸허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너는 어머야. 86%입니다. 원호야 왜 소리 좀 나? 원호야. 예 형님. 나 지금도 물 뿌리고 있다? 아 18! 아니 형! 아니 끝나! 언제 끝나! 자 광고에서 1등을 하여서 노트북을 쟁취하였습니다. 형들을 짓밟고 동료들을 무시하며 얻어낸 그 결과 그 보람 성취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소감을 들어볼게요. 아 일단은 진짜 너무너무 좋고요.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. 진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에이수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패스 만드신 그 밀게이츠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오늘 AMD가 탑재된 ASUS 노트북으로 게임을 즐기고 합방을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약간 감동 그 자체였어요.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건지 노트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.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. 모니터가 나뉘어 있으니까 작업하는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이것저것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웹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림이나 이런 데 특화된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MS 게임 패스에서도 이제 싸게 구입한 것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데서도 게임을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냈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똑똑한 노트북을 오늘 체험해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오늘 방송 봐주셔서 고생들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